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음란 행위를 5차례나 했다는 CCTV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내 여자 고등학교 주변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CCTV 8군데에 찍힌 남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남성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남성과 유치장 등에서 촬영된 김전 지검장을 대조해 보니 생김새와 옷차림, 걸음걸이와 소지품이 비슷하고 동선이 일치하는 데다 CCTV에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아 동일 인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전 지검장이 밤 11시 32분부터 20분 동안 시내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바지를 추스리며 달아났다는 경찰관의 진술과 체포된 뒤 신분을 숨긴 정황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브리핑이나 질의응답 없이 보도자료만 배포했습니다. 사진 촬영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도 못 드립니다. 사진 촬영하지 마시라니까요. 경찰은 김전 지검장을 서면 조사한 뒤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정식 재판 없이 약식 기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최고위급 인사가 연루돼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만큼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검찰의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와 관련된 용품 판매는 급증한 반면 냉방기 수요는 크게 줄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후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주면서 날씨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대형마트의 최고 효자 상품은 장화와 우산입니다. 제습기도 지난해보다 많이 팔린 반면 냉방기나 캠핑 용품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열대야나 무더위가 없다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여름 특수 상품인 에어컨 매출이 한 50% 정도 절감하였고 이제 태풍이나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장마용품인 장화나 우산이 매출이 좀 이제 확대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제주 지역의 장마 기간은 평균보다 3일이나 더 길었고 강수량도 40mm 이상 많았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비가 내린 날이 16일이나 되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7도 낮았습니다. 비가 잦고 기온이 낮아 농작물에 병해충이 번지고 관련 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품목별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날씨 정보를 활용한 제주 지역의 어떤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제주 지역 유통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날씨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기상 이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서 기상 정보를 활용해 수요 예측을 하고 이에 맞게 상품을 준비하고 홍보하는 날씨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어느덧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바람이 불어온다는 절기처섭니다.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는데요. 이 낮에는 조금 덥겠지만 구름만 지나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에 30에서 80,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21도, 고산과 대전 2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로 출발해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성판하기 현재 기온 1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쪽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모든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와 청주공항에는 저수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10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 2차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72명이 신청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0명의 명예퇴직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58명이 퇴직한 인원을 합치면 명예퇴직자는 모두 118명에 이릅니다. 교원 명퇴자는 지난 2012년 62명, 지난해 91명으로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선과 교육 환경 변화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방언 제주 판타지 공연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양방언 밴드와 제주 도립교향악단, 국카스텐, 명창 안숙선 등이 출연해 해녀 환상곡 등을 연주합니다. 주니어 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서도소리 명창 유지숙 선생의 제주 아리랑 발표회가 오늘 오후 5시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 갤러리 놀이에서 마련됩니다. 소암과 달마의 만남전이 내일까지 서귀포시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 민속 자연사박물관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해양종합전시관에서 제주 바다생물 체험마당을 개최하며 모두 50여 종이 선보입니다. 제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가 협연합니다. 제주시 동재원길에 있는 CMI 커뮤니케이션은 포장 디자이너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02국에 3,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벌인 결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에 설계비 30억 원이 국비로 반영됐습니다. 또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사업은 정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가 나오는 11월에 기본 설계비 135억 원 가운데 국비 59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용암수 융합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추가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옛 한국은행 청사인 제5별관에 마련된 부설 주차장을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합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간은 무료며 이후 15분 초과마다 300원씩 부과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방문 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요금을 면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합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5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역 특산물 판매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2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 뱃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항만 운영 비상근무반을 운영합니다. 비상근무반은 입출항 선박 수속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선과 급수 등 항만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나 단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주기점 여객선을 이용할 귀성객은 6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연동과 삼양, 이도, 이동 등 6개 동을 대상으로 대행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 집행 투명성과 정산, 사회복지 분야 지원 실태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